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, 키미입니다. 자, 오늘은 제 옷장 속 아가들을 좀 꺼내와 봤는데요. 많은 남성분들께서 스톤 아일랜드 브랜드를 애정하시고 계시더라고요. 그런데요, 남성분들만 애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도 오래전부터 스톤 아일랜드를 애정해왔습니다. 그래서 제 옷장을 꺼내봤습니다. 스톤 아일랜드는 이탈리아 브랜드인데요. 그들만의 염색 기법, 그리고 특이한 재질 사용에 눈이 많이 가는 그런 브랜드입니다. 매시즌 다양한 색감이 나와서 제가 애정하게 된 브랜드이기도 합니다.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을 보시면요,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되게 무난한 느낌을 많이 내는데요. 그래서 유행이 타지 않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에 5-6년 전 제품부터 올해 초 SS 시즌 제품까지 있는데요. 5-6년 제품을 다시 꺼내 입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유행을 타지 않게끔 디자인을 했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 알려드리는 제 스톤 아일랜드 사는 꿀팁은요, 유행에 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울렛이나 세일 때 스톤 아일랜드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. 제가 5-6년 전이면 제가 런던에 있을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제 스톤 아일랜드 예전 제품들은요, 제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던 시절 로마에 가게 됐어요. 로마에 갔을 때 50%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개꿀이잖아요. 스톤 아일랜드 가격이 명품보다는 싸지만 그렇다고 해서 백화점 브랜드에서 조금 높은 축에 속하지 않나 싶어요. 그래서 세일 때 사면 반값이면요, 여러분 살만해요. 그리고 오래 입을 수 있잖아요. 오늘은 제가 저 스톤 아일랜드 이 제품 있고 저 제품 있고 막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요. 어차피 5-6년 제품이라서 여러분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사세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비록 여자지만 스톤 아일랜드를 왜 좋아하고 입을 수 있는지, 어떻게 입고 다니는지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하고요. 그리고 제가 남자 몸뚱아리가 아닌 게 정말 슬픕니다. 여러분께서 남자들이 입으면 어떤 핏이 나오나, 남자들은 이걸 어떻게 입을까 궁금하실 텐데요. 그래서 제가 저희 모델분을 모셔와서 제 옷을 입는 기회를 드릴까 해요. 그래서 다양한 스톤 아일랜드 룩들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그럼 제 옷장 속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을 보고 오실까요? 이렇게 해서 키미의 소장템들, 제가 갖고 있는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을 어떻게 제가 입는지, 남성분들은 또 어떻게 입을지 한번 보여드려 봤는데요. 올해 한번 아울렛에 가셔서, 아니면 조금 돈을 투자하셔서 스톤 아일랜드 제품 한번 사보시는 건 어떨까 추천해 드립니다. 정말 오래 입고 계속해서 유행을 타지 않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셔야 해요. 제가 이걸 안 했더라고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개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! 키바!